제가 키가 크다 보니까 오히려 저를 되게 부담? 야 이거 치워 이거 치워 이게 아! 이게 지금 상황이 이게 뭐야 이게 지금 유혹할 것 같은데요? 큰맘 남아줘 그냥. 아 이 정도 비주얼에 이 정도 뭔가 기럭지시면 아 충분히 모델이시지 않을까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. 네 모델 맞고요. 네. 저는 패션 모델 쪽 하고 있어요. 아 패션 모델 혹시 본인이 본인 소개 한번 introduce myself 한번 괜찮으실까요? 네 저는 모델 일하고 있는 엄예진이라고 합니다. 모델 하신 지는 얼마나? 한 8년 좀 넘었어요. 나는 모델로서 지금까지도 이렇게 좀 관리를 하고 있다. 혹시 뭐 어떤지 뭐 여쭤봐도 한번. 아 관리는 네 평소에 계속 하고 있고요. 근데 이제 예전처럼 너무 심하게 다이어트는 안 하는 것 같고 이제 먹을 거 먹으면서 양만 줄여가면서 관리를 하는 편이에요. 지금 이 몸이 관리를 많이 안 하신 다이어트를 엄청나게 한 건 아니다. 보다는 아니죠. 모델은 되게 좀 키도 크고 잘생기고 뭔가 좀 돈도 많고. 그런 남자를 좋아할 거야라는 그런 또 생각이 있거든요. 우리 여성분의 한번 생각 한번 듣고 싶습니다. 근데 뭐 제가 키가 크다 보니까 오히려 저를 되게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그렇죠, 그렇죠. 키가 부담스러우신가 봐요. 그래서 좀 제가 오히려 먼저 키가 저보다 작으신 분을 뭐 괜찮게 마음에 들어했었는데. 키가 제가 너무 크니까 좀 부담스러워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. 그렇죠, 그렇죠. 네, 저는 상관없는데. 자, 잔뜩 기대하고 간 남자친구와의 1박 2일 여행. 그런데 남자친구가 정말 손만 잡고 잔다면 나는 이렇게 할 것이다, 땡땡땡 할 것이다. 혹시 지금 실례지만 남자친구는? 없습니다. 아, 없으시고. 네. 제일 최근으로 한번 여쭤보면 좀 실례일까요, 혹시? 어제 헤어졌어요. 진짜로? 네. 그래서 친구랑 이제 수다 떨러 가는데. 야 이거 치워 이거 치워 이게 지금 상황이 이게 뭐야 이게 지금 어제 이별한 여자분한테 지금 남자친구랑 1박 2일 아니야 저한테 때려주세요. 앞으로, 그냥 앞으로 이제 새로 사귈 남자친구와 함께라고 좀 생각을 해볼게요. 혹시 어느 정도 만나셨는지도 여쭤보면 실례일까요 혹시? 한 2년 정도? 2년? 아 죄송한데 2년 정도 만났는데 헤어진 다음 날인데 제가 지금 이딴 걸 들고 지금 인터뷰를 하고 있네요. 그렇네요. 일단 사과의 말씀 드리겠습니다. 예. 저도 그래 뭐 이 상황까지는 제가 몰랐기 때문에 전 남친 말고 앞으로 만날 새로운 남자친구 그렇죠. 그 사람을 상상하면서 전 남친 그냥 지워버리시고 아시겠죠? 앞으로 만날 박보검 닮은 그 남자를 상상하시면서 남자친구 손만 잡고 난다면 나는 땡땡땡한다 어떻게 하시나요? 전 오히려 제가 먼저 유혹할 것 같은데요? 오! 네. 자 본인이 유혹한다면 뭐 좀 어떤 식으로? 아 이렇게 좀 슬쩍 이제 안아본다든지. 아~ 네 시그널을 보낸다. 아 그 본인이 보내는 시그널이 좀 약간 작은 스킨십부터 좀 이렇게. 그렇죠 그렇죠. 좀 그럴 것 같아. 근데도 마치 나는 돌부처야. 나는 마치 최영 장군이야. 황금 보기를 돌같이 여자 보기를 돌같이 하라. 그래도 좀 가만히 있어요. 만약 예를 들어서. 많이 피곤한가? 많이 피곤한가? 몸 상태가 별로 안 좋은가? 그러면 저도 굳이 뭐. 아 근데 지금 약간 말씀 속에 녹아져 있는 느낌은 내가 유혹을 한다면 네. 그거 버티기는 쉽지 않을 거야. 약간 지금 느낌. 내가 살짝 이렇게 한다면 너는 버티기 힘들 걸, 너는 스님이어도 힘들 걸, 뭐 이런 느낌인가요 지금? 비슷한 것 같아요. 네. 좋습니다. 실례지만 혹시 아까 뭐 남자친구 얘기 나왔으니까 이상형 한번 여쭤볼게요. 아 이상형이요? 일단 공감대가 형성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. 잠깐만 본인과의 공감대가 좀 형성이 잘 되려면 본인이 좀 좋아하는 거라든가 취미라든가 막 특히 이런 게 좀 맞아야 되잖아요.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제가 힘들어하거나 뭔가 슬퍼할 때 좀 네. 위로도 좀 해주고 내가 내 입장이었으면 어땠을 것 같아 라는 말들을 해준다면 좋을 것 같아요. 제가 그러지 못해서 헤어졌거든요 어제. 네. 가방 많이 무겁죠? 아니야 괜찮아요. 일단 많이 힘들었죠. 아우 많이 나. 아우 천만 남아주 그냥. 남성스럽고 좀 그러면 좋은 거. 나이를 한번 여쭤봐요. 23이에요. 23이면? 네. 중2 때부터 모델 활동을 하신 거예요? 네. 와 중2 때도 키가 되게 크셨던? 이 키 그대로입니다. 초등학교 6학년 때 키예요. 와 초6 때 키가 178. 네. 되게 배구 특기생들이 많이 연락 왔겠네요. 거인병인 줄 알았어요. 다행히 그때 멈춰서. 네. 그래서 더 컸으면 또 아 큰일 났죠. 그래도 큰일 아무튼 뭐 이렇게 또 훌륭한 또 모델이 되셔가지고 좋습니다. 마지막으로 본인이 모델로서의 뭐
마지막 뭔가 꿈, 목표가 있다면 어떤 거? 아, 저는 지도자가 되고 싶어요. 네. 모델을 좀 양성하는 네. 그런 느낌으로.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너무 감사하고요. 네. 유튜브에서 제 이름이 출발연수입니다. 아, 찾아보겠습니다. 꼭 구독, 한번 네. 본인 나오신 거 꼭 한번 봐주시길 네. 바라겠습니다.